오늘은 삐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읽으면 필경인데요. 해석은 필경은 결국엔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엔으로 해석될 경우가 제일 많지만 反正이라든지 结果와 구분되게 기억하시려면 이러니저러니 해도라는 해석을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필경을 이러니저러니 해도 라고 기억하시면 다른 것과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파 哥哥再懂事, 毕竟他也只是一个11岁的孩子. 오빠가 아무리 철이 들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역시 단지 11살짜리 아이였을 뿐이다. 이럴 경우에 毕竟을 쓰거든요. 결국에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그는 겨우 아이였다. 상속자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呀。 하지만 우리 둘 앞으로는 아무래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어. 이러니저러니 해도 당신은 우리 고모의 변호사니까 지금 고모랑 싸우는 중이거든요. 당신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잖아. 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啊。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啊。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 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啊。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啊。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啊。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 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啊。不过咱们俩以后还是应该保持一定的距离。毕竟你是我姑妈的律师，我不能为难你啊。男人帮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毕竟在这个时代，这个年龄，我们已经很少敢于去认真的付出。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 시대 이 나이에는 우리는 이미 과감히 진지하게 뭔가에 정성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很少는 동사 앞에 쓰일 경우 几乎不의 뜻으로 쓰입니다. 거의 그러지 않는다. 毕竟在这个时代，这个年龄，我们已经很少敢于去认真的付出。毕竟在这个时代，这个年龄。 我们已经很少敢于去认真的付出。毕竟在这个时代，这个年龄，我们已经很少敢于去认真的付出。毕竟在这个时代，这个年龄，我们已经很少敢于去认真的付出。毕竟在这个时代，这个年龄，我们已经很少敢于去认真的付出。 毕竟在这个时代，这个年龄，我们已经很少敢于去认真的付出。你看，这米儿毕竟是我闺女，是吧？这闺女出嫁，我这当爸的，是不是该表示表示啊？ 지금 부모는 이혼한 상태고요. 아빠 쪽에서 재혼한 아내한테 얘기하는 중입니다. 당신 한번 생각해봐. 우리 미열이 내가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내 친딸인데 그렇지?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는데 아빠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뭔가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表示 表示 성의 표시를 하다. 你看这个蜜儿毕竟是我闺女是吧？你说这闺女出嫁，我这当爸的是不是该表示表示啊？你看这个蜜儿毕竟是我闺女是吧？
你说这闺女出嫁，我这当爸的是不该表示表示啊？你看这蜜儿毕竟是我闺女，是吧？你说这闺女出嫁，我这当爸的是不该表示表示啊？你看这蜜儿毕竟是我闺女，是吧？你说这闺女出嫁，我这当爸的是不该表示表示啊？你看这蜜儿毕竟是我闺女，是吧？你说这闺女出嫁，我这当爸的是不该表示表示啊？ 이혼 변호사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明天就要开庭了，咱俩能最后谈一次吗？毕竟婚姻不是儿戏。 就当时给你妻子焦艳艳一个机会. 내일이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둘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 변호사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혼이라는 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땅 몸으로 여기자. 당신 아내였던 焦艳艳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셈으로 치자. 明天就要开庭了，咱俩能最后谈一次吗？毕竟婚姻不是儿戏，就当是给你妻子焦艳一个机会。 明天就要开庭了，咱俩能最后谈一次吗？毕竟婚姻不是儿戏，就当是给你妻子焦艳一个机会。明天就要开庭了，咱俩能最后谈一次吗？毕竟婚姻不是儿戏，就当是给你妻子焦艳一个机会。